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해볼 거는 일상 속 안전 불감증 월드컵. 학교에서 그런 건 하잖아. 화재가 났을 때 불감하지 말고 안전하게 하세요. 이거를 화재 경보기 같은 경우는 알려주잖아, 그렇게. 근데 다른 거에 대해서는 어떤 안전 불감증이 있는지 솔직히 교육을 잘 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월드컵을 통해서 화재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도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그럼 Let's start. 너 저런 상상하곤 하지 않아? 근데 엘리베이터나 지하철 문에 기대는 사람이 있나? 나 내 기준으로는 못 본 것 같은데? 그러게. 어떤 미친놈이 엘리베이터에 엘리베이터가 언제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기대고 있는 사람이 있나? 아, 근데 지하철 같은 경우는 있을 수가 있어. 지하철 문에? 왜냐면은 그렇지. 지하철 안쪽에서, 같은 경우는 그쵸. 이게 피치 못할 사정이라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낑겨가지고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는데 사실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기대 본 적도 있어. 근데 사실 지하철 같은 경우는 그게 국룰이긴 해. 뭔데? 그림판 이렇게 있잖아. 여기 문이야. 여기 봉이 있고 여기 의자가 있죠. 근데 여기가 이제 만석일 경우에는 우리의 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되잖아. 여기에 이렇게 서기보다는 이쪽으로 오게 되는 이게 국룰이지. 솔직히 여기에 기대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 여기가 딱 짱박히기 좋은 그게 아니야? 그니까 맞아. 근데 그래서 봉에다가 몸을 기댈 수가 있었잖아.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가로로 있는 봉이 낮았나 높았나 해가지고 되게 난 원래 여기엔 안 기대는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렇게 완전 구석에? 거기까지 몸이 들어가죠? 문과 요 사이 요 틈을 선호합니다 저는. 그 사이에 들어가 있어? 난 이러고 있는 걸 좋아해. 페로솔. 그러므로 이 문에 기대고 있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지 않나. 저게 근데 문에 기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나? 솔직히 너 몸이 어떻게 이럽니까? 이럽십니까? 어깨가 요 정도만 하잖아. 아 그럼요. 지금 입체적으로 봐야 돼. 이거 지금 평면적이잖아 너무, 그치? 내 어깨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가 있는데 뭐야 의자야? 입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아무튼 그래, 여기는 이 세계의 공간이야. 아~ 블랙홀이야 블랙홀. 그 인터스텔라 보면은 5차원의 그 공간에서 쿠퍼가 이제 거기 갇혀가지고 스테이 이러잖아. 그런 느낌의 공간인 거지. 지하철의 인터스텔라다. 그래서 옆에 있던 건 뭐였죠? 주제가? 그 우승 후보야. 화재 경보 무시? 솔직히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안전 불감증 중에 이것만 한 게 없어요. 그냥 누가 그냥 가다가 잘못 눌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대반사인 것 같아. 이런 근데 교육 많이 했잖아 소방 교육 때. 제가 그 톤으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톤으로. 화재 경보가 이렇게 나면은 안전 불감증 때문에 이 띠르르르 소리가 나는데도 앉아있으면 다 죽어버립니다. 근데 그 상황에 이제 띠르르르르르 소리가 나. 그러면은 뒤에서 반장이 아 선생님 이거 화재 경보기 아니에요 이러면 반장 조용히 해요 앉아있어요 별로 아니니까 앉아있어 이렇게 돼버리는. 오히려 선생님이 진정시켜버려. 교육자들도 그냥 이거 별일 아닌 걸로 치부해버리는. 안전불감증 뽑으라 하면은 화재 경고 무조건 열에 아홉은 나올 정도로 유명하니까.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횡단보도 건널 때 후드티 쓰고 주위 둘러보지 않고 건너기. 아 이거 근데 문제 있어. 옆까지는 그래도 보인단 말이야. 아 근데 뒤까지는 좀 안 보여? 그치. 이제 횡단보도 건널 때라든가 이럴 때 우회전에서 오는 차가 제정신 아니고 그냥 무지성으로 밟아버리는 악셀 충돌이 좀 몇 개 보이는데 근데 이게 모자까지 쓰고 있으면은 이 뒤를 돌아봐도 안 보인단 말이죠. 카멜레온도 힘들다. 카멜레온조차 이거는 극복하기 힘든. 그리고 다음 결이 비슷하네요. 신호등 깜빡거릴 때 뛰기. 근데 이거는 잘못됐어. 왜냐면은 한국인 정서에 신호등이 깜빡거릴 때 뛰지 않는 거는 사람 그거는 사람 보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한국인이 아니야. 오히려 신호등이 전멸하지 않을 때는 그냥 천천히 가 이런 느낌인데 신호등이 깜빡거리기 시작한다 이거는 운전자도 내린 다음에 신호등으로 뛸 정도로 이거는 참지 못해. 맞아 맞아. 이거는 참기 힘들어 솔직히. 그리고 운전자들도 가장 긴장할 때가 몇 초 남았을 때 이제 사람들이 튀어나올 사람이 있다. 분명히 이거 튀어나온다. 한국인들은 튀어나온다. 하지만 그 운전자도 똑같아. 4초 남았을 때 이미 브레이크에서 엑셀로 발가락 옮겨갔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호등 깜빡거릴 때 뛰기가 전 좀 더 위험한 것 같아. 어느 쪽이 더 사고가 많냐 하면 오른쪽이 더 많은 것 같아. 그치 그치. 그래서 이게 안전불감증 그렇죠. 건설 현장 낙하물 부주의. 야. 이거 지나갈 때마다 이거 너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너 이거 최대한 피해가가지고 하잖아. 나 미션 임파서블 혼자 찍는다니까? 난 그러니까. 이거 주의하지 않는 사람들 이해가 안 돼. 내가 주의 안 하는 사람. 진짜 나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상가 같은 거 지나갈 때 이렇게 간판 있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 사다리 차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공사하고 있어. 간판 다는 거. 나 이 위 안 보고 이 여기로 지나가는 사람들 이해 안 돼. 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떨어지는 걸 봤기 때문에
봤어? 옛날에 태풍 왔을 때 간판 떨어지는 것도 보지 않았어? 간판 떨어지는 게 이게 내 앞에서 나를 쫓아왔어. 간판이 발이 달려가지고 그때가 그 벤자민인가? 벤틀리였나? 뭐였지? 태풍 매미 아니야? 그 태풍 썰 하면 재밌겠다. 그치 그치 이거 적어놔야겠다. 킥보드 자전거 탑승 시 안전장비 미착용. 이거 가끔 보다 보면은 애들 두 명, 세 명이서 타는 거 볼 때가 있는데 도로로 다니는데 그거 진짜 개 위험해 보이더라. 보이지도 않아. 애들이 롱패딩 시꺼멓게 그냥 김밥 두 명이 이걸 타고 다니는데 보이겠냐고. 이거는 본인이 주의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왼쪽은 이것도 본인이 주의하면 되는 거네. 살짝 똥 피하기 느낌? 하긴 새똥 보인다고 그걸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새똥이 낙하한다고 그걸 봤다고 어? 새똥이다 하는 순간 맞아 있잖아. 그것도 벽돌도 똑같이 어? 벽돌이 나오고 맞아 있는 거지. 오케이. 과도한 콘센트 사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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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게 없네? 어? 지금 편집 바랍니다. 아 뭐 그러면은 저게 뭐 저기 몇 구야? 네? 아니 6구 맞잖아. 6구라 그러지 뭐라 그래 저걸. 6구? 6구라고 하지. 야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너가 더 이상한 거지. 그럼 6구를 6구로 다 쓰지. 저렇게 5구만 쓰는 거 그럼 뭐하러 6구로 만들었나. 사실 나도 그런 생각이긴 했었어. 내가 초등학생 때 한번 겪은 일이 있거든. 바야흐로 김계준 초등학교 6학년 때 워드 3급을 따려고 하루에 3시간씩 공부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기 6구가 있잖아. 그치 막상 말해보면 별로 이상한 거 아니지. 그때 나는 3구였어. 3구가 있잖아. 모양도 이상해. 보통 콘센트가 컴퓨터 콘센트가 발가락에 위치하잖아. 이거를 여기를 내가 이렇게 발가락으로 누르고 있던 거지. 발가락이 근데 왜 4개죠? 아이씨 뒤에 숨어 있어요. 수수분가부지 새끼 발가락이. 불편하다고 저런 태클 거 태클 잡지 마. 이제 이 안쪽 보면은 이렇게 밟고 있다 보니까 눌려서 아, 그리, 드르, 이렇게 드르네. 이렇게 된 거야. 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합선이 일어난 거지. 이게 터졌어. 딱 이 부분이 터졌어. 거의 지뢰네. 어, 진짜 나 개깜짝 놀랐다니까. 컴퓨터 하고 있는데 소리 나기도 전에 일단 발이 어 뜨거워 싶은 순간 밑에서 뿜 소리가 나는 거야. 아 뜨거워 하면서 내가 발을 딱 깨니까 거기 밑에가 여기가 이렇게 그을렸어 이쪽이 이렇게. 다행인 게 화상 같은 거 안 입어서 다행이지. 얘가 터지고 이랬으면 진짜 위험했을 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할 점. 꼬다리를 밟지 말자. 밟을 건 밑에를 밟자. 적어도 3구 이 하얀색을 이렇게 밟자. 아니지 아예 밟으면 안 되지. 뭐 이상한 걸 알려줘 또. 진짜 야 어떻게 여기서 나오는 게 다 내가 겪어본 것들이냐? 그러게 안전불감증이네 일상이. 다음 거. 야 이거는 가스를 켜고 외출은 이거는 안전불감증이라기보다는 심해가 아닌가. 그러니까 라면을 끓이고 있어. 라면을 끓여야 되는데 라면이 없는 거야. 집 앞이 가까워 슈퍼가. 그래서 라면 금방 사오면 되지 않을까 하면서 나갔다 오는 거야. 그런 적 있어? 나 가스를 킨 줄 알면서? 아니 어 당연하지. 어? 나 이런 적 있어. 아 뭐야 찾았어? 그러니까 아 이게 가스불이란 게 이 불 자체를 말하는 거구나. 솔직히 말해서 이거 한국인이면 다 공감할 거야. 잘 봐. 밖에서 집을 들어왔어. 배고파. 배고파서 라면을 끓여 먹고 싶어. 근데 몸을 씻어야 돼. 근데 라면 물 끓이는 거 아 지금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생각을 한 게 뭐냐. 냄비를 올려놓고 물을 받아놓고 불을 진짜 약불 중에서도 최약불 알지? 그 금고털이범 할 때 그 느낌. 그러다가 꺼지면 그럼 한 번 더 해보자. 이런 적이 한 5번 정도 있는 것 같아. 나 밝힐 거 있어. 너가 이번에 맛있다 했던 그 김치찌개 있잖아. 그게 찜이 돼버렸었잖아. 예, 예. 그게 내가 불을 켜놓고 방금 이렇게 약한 불 켜놓고 잠깐 다른 거 했다? 아 이거는 진짜 안전불감증이지 이거는. 근데 김치찜이 돼버린 거야. 좀 맛있었어 안 맛있었어? 맛은 있었지? 오 이거 맛있네 하면서 막 이거는 내 생명을 볼모로 잡은 맛이잖아. 아 이거는 진짜 안전불감증이다. 나 같은 경우는 진짜 시간을 딱 정해놨거든. 3분. 아. 3분 안에 못 나오면은 여기는 우리 가족 다 죽어. 이런 각오로 난 항상 들어가거든. 씻긴 한 거 맞아? 그... 안전벨트 미착용. 이거 같은 경우는 난 해. 넌 생각보다 잘 차더라. 생각보다가 아니고 이건 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거 안 하는 애들이 난 이해가 안 돼. 물론 수학여행 수련회 갈 땐 안 했습니다. 안 하는 게 더 멋있고 간지나는 건 줄 알았어. 그 버스가 제일 위험한 거 알지?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들이 꼭 이거 다 확인했잖아. 우리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근데 사실은 이거를 팔과 똥꼬 사이에다가 껴놓는 거지 그냥. 선생님이 계정이 다 했구나 이러면서 이제 우리 이렇게 가셔. 이제 이거를 이렇게 슈르륵 빼버. 그 당시엔 이게 간지였거든. 안전벨트? 안 해? 옆에 있는 친구들 버스 똑같은 버스 지나가. 우리가 더 빨라야 돼. 근데 걔네들이 좀 더 빠르다? 바로 옆에 있는 애들한테 퍽 날려버리는. 근데 언제부터 내가 안전벨트를 잘 찼냐면은 운전면허를 따고 내가 운전을 해보고 엄마 차에 탑승했을 때. 우와 나 세상 야 우리 엄마가 그렇게 운전 못하는 사람인지 나 태어나서 처음 알았다니까? 나 그때부터 진짜 안전벨트 꼭 해. 고장난 엘리베이터 미신고. 그러게 신고한 적이 없네.
근데 너 엘리베이터에 한번 갇혀본 적 있잖아. 어 맞아. 애들이 이렇게 있지. 학생 때였으니까. 그때 현장학습 갔을 때였어. 정원이 거의 꽉 찬 거야. 진짜 빽빽하게 찬 거야. 만 원은 안 떴는데 한 명 정도 더 탈 수 있을 것 같은가. 그 앞에서 록스가 김밥 쩝쩝거리면서 안 타고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록스한테 야 일로와 일로와 하면서 손 이렇게 휙휙 저었거든. 들어오라고. 그때 록스가 괜찮다고 그냥 손 사레사레 이렇게 했는데, 만약 록스가 그때 들어왔었다면 결과는 좀 달라졌을지도. 어땠냐면은 이렇게 닫혀있잖아. 그때 한 40분인가 걸려가지고 구출됐거든. 그때 문을 여니까 여기에 이렇게 땅이 있더라고. 여기서 소방대원들이 어 학생들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우리를 이제 끄집어 올려주는. 우리는 여기 이렇게 있고. 무섭겠다. 여기서 록스 한 명이라도 더 탔으면 우리는 이게 이렇게 돼 있을지도. 진짜 이렇게 됐었을 뻔. 이랬으면 진짜 구출하는데 오래 걸렸을 듯. 실내 마스크 미착용. 이건 안전 불감증보다는 그냥 민폐, 사이코패스. 그래, 왜냐면 요즘 그런 말 있잖아. 실내에서 마스크 벗고 돌아다니는 사람 건들지 마라.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은 이미 거기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이야. 편의점에서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 알바생, 마스크 쓰셔야지 입장 가능하죠. 60차지 하면서 그냥 바로 까르르 그냥 갈겨버리는. 근데 알바생이 더 세가지고 오히려 옆방 가는. 날려버려. 옆에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아, 이거는. 나 이거 진짜 위험하다고 보거든. 가끔 저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내가 그래서 너 이거 돌아다니면서 핸드폰 할 때 당연하! 무서워. 근데 오히려 집중력이 높아져서 그 거리 집중력도 높아진다고. 아 그게 바로 안전 불감증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난 사실 그것도 불안해서 안 하거든. 이어폰 끼고 돌아다니는 것도 안 하거든. 근데 그건 아저씨 아닙니까? 왜냐면 옆에서 어떤 빠방이가 와가지고 나한테 빵빵 밖에서 막 이러고 있는데 나는 뚱뚱뚱 그러고 있는데 나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되니까. 나 같은 경우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은 이건 진짜 안전 불감증. 왼쪽은 그냥 산내 흡연. 산에서 흡연은 저거는 완전 민폐인데. 그니까. 근데 이런 사람 생각보다 많아. 산 안에서? 생각보다 진짜 많아. 이 산내 흡연이라는 게 우리 그 뒤에 뒷산 같은 경우도 담배꽁초 많이 나오잖아. 이거는 진짜 위험한데 생각보다 이런 사람 진짜 엄청 많아. 짧게는 내비게이션 조작부터 카톡에, 전화에, 뭐 심지어는 SNS, 뉴스, 택시기사 아저씨들도 이런 사람들이 진짜 꽤 있어. 나는 그래서 운전 중에 뒤통수를 때리지. 그게 더 위험한데? 이건 확실히 오른쪽이 좀 더 위험한 것 같아. 자 드디어 8강 왔고요. 네. 이것도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은 진짜 이게 위험한가? 라는 생각을 평소에도 그냥 자각하지 못한 것 같아요. 반성합니다. 이건 근데 스케일 자체가 달라. 근데 이게 뛰기 저게 아직 위험하다고 생각 안 드는 게 저거는 이거는 한국인의 어리거든. 당연히 뛰어야지 아직도 생각되는데. 오른쪽이 센 것 같습니다. 네. 화재경보 무시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근데 요즘은 이런 교육이 잘 돼 있어가지고 이런 거는 솔직히 이런 사례 같은 거는 학교에서 요즘 가르쳐주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이런 거 안 가르쳐줬어. 딱 화재경보. 그치 거기까지였지. 그치 그것 때문인지 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면은 일단 경계하게 되는. 그치 그래서 안전불감증에 이게 그럼 아닌 거네. 알겠습니다.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몸이냐 차냐니까 당연히 왼쪽이지 않을까. 몸 대 차. 나만 보낼 수 있는 건데 운전 중은 여러 사람을 보낼 수 있는 거니까. 아니지. 근데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도 얘를 피하려고 차가 휙 했는데 옆에 있는 가엾은 고양이를 쳐버리게 될 수도 있는. 만약에 네가 애기였으면은 걸어다니지 못하는 거잖아. 너는 운전을 못하니까 운전도 어려운데 핸드폰을 봐? 아 이건 좀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만약 애기의 입장에서 걸어다니는 어른을 볼 때 걸어다니는 것도 어려운데 핸드폰을 봐? 아 이건 좀 위험한데?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 논리적인 정도? 그치. 좋아했습니다. 이게 1등이지 않을까요? 1등은 화재지 않을까? 오! 와 생각보다 낮아. 하여튼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이 1등으로 잘 골랐습니다. 재밌다! 조심합시다! 다른 영상도 재밌거든요. 좀 보호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예쁜 김한이에요. 영상 마저 보호가 주세요. 안 본다고요? 봐.